달리 원숭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픽셀의 미카일 릴로프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우브의 원숭이 보호구역, 일종의 원숭이 숲이 있는데, 발리 여행 가면은 한 달에 만 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원숭이 숲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금 새끼하고 같이 있는 어미 원숭이인데, 새끼 원숭이는 대략 한 63마리. 전체 원숭이들은 한 1200마리 정도가 있고, 지금 나오는 애들은 약간 어린 원숭이들인데, 아주 재밌게 뭘 먹고 있네요. 열매들을 극적극적 긁기도 하고, 이 어린 원숭이들은 대략 한 살에서 두 살이 100마리 정도, 그다음에 두 살에서 세 살이 한 167마리 정도, 토탈하면은 한 300마리 정도가 살고 있고, 그다음에 어른 원숭이들은 많지는 않네요. 어른 원숭이도 전부 합치면 할머니 할아버지 원숭이까지 300마리 정도 사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숭이의 수명은 수컷 원숭이는 15살까지, 암컷 원숭이는 2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들의 이름은 우브 몽키 포레스트라고 해가지고 발리의 긴 꼬리 마카크, 긴 꼬리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들은 주로 이 원숭이 숲에서 살고 있는데, 우브 숲에는 세 개의 사원이 있습니다. 세 개의 사원이 있는데, 달렘 아궁 판탄테칼 사원, 신성한 봄 스프링 템플 사원, 스프링이 뭐 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우물일 가능성이 있네요. 신성한 우물 사원, 프라자 파티 사원. 그 중에서도 원숭이들은 판다테칼 구역에서 주로 살고 있고, 원숭이들이 사원의 에너지나 그 힘을 주는 어떤 생명체로 인정이 되고 있고, 힌두교에서는 세 가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트리, 하타, 카라나, 쓰리 웨이스트 to reach spiritual and physical well-being. 정신과 육체의 그잘 편안함을 갖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 사람과 자연, 사람과 동물, 그 다음에 사람과 신, 이렇게 세 가지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 그 원숭이 등과의 교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 원숭이 관광을 가게 되면 그 사원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6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은 만 원, 한 9,000원 정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은 그 멍키 포레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멍키 포레스트에 들어가서 원숭이하고 아주 가깝게 접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일단 너무 똑바로 눈을 쳐다보게 되면 어른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지품 중에서 음식이 들어있거나 비닐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을 원숭이가 받게 되면은 음식을 더 달라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쫓아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원숭이들이 모여들어서 뭐 음식을 아니면 소지품을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사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원숭이한테 음식을 주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실제로 공격적으로 변했을 때는 원숭이의 이빨이 특히 어금니가 날카롭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원숭이가 재롱을 부린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원숭이한테 크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원숭이가 수영도 하고 지금 영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원숭이가 지금 나무 위에 있다가 물속으로 풍덩 빠지는 영상도 있는데 원숭이가 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뿐만 아니라 발리에 뭐 우랑우탕도 있고 그러네요. 지금 약간 얘는 원숭이가 좀 특이한 원숭이 같네요. 영상 뒤편에 보면은 우랑우탕 좀 덩치가 크고 약간 느리고 한 우랑우탕도 있네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넓은 열대우림에 속해 있고 보르네오 섬은 적도권에 있고 그 다음에 적도권에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같이 나눠져 있고 얘는 우랑우탕과 침팬치라고 보기에는 우랑우탕 쪽이네요. 침팬치는 얘보다는 조금 더 샤프한데 아주 걷는 모습이 사람 같기도 하고 대신 특이한 게 이제 덩치가 크고 팔이 엄청 기네요. 팔이 상당히 길고 그러네요. 일단은 목소리를 입력을 해서 영상을 새로 편집을 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